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들어간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는 뭐예요? 오늘의 컨텐츠는 조금 이상한 쿡방입니다. 쿡방스? 예. 아, 제가 또 정셰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깽판 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요리를 즐겨 하는 편이에요. 자, 자료면 나와주세요. 아씨. 나 일부러 한 거야. 자,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떡볶이를 그냥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료를 보고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을 이길 시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고 패배시는 조금 이상한 재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든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 예. 약간 시전 떡볶이 좋아해요? 아니면 엽떡처럼? 저는 시떡. 저는 엽떡. 시전이 좀 갈리네요.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 협동이네? 예. 우리가 게임부터 이겨야 협동으로 좋은 걸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가자. 그럼 첫 번째 재료 주세요! 첫 번째 재료는 꿀떡 vs 쌀떡. 어? 이기시면은 떡볶이 떡입니다. 어? 꿀떡? 아, 이 사람들. 아, 이게 아니라 꿀떡이라서 저도 모르게. 자, 어쨌든 꿀떡이랑 요 일반 떡을 걸고 게임을 네.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예. 수도 게임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라를 얘기하면 수도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누구부터? 저부터. 오케이. 치세요? 어? 네. 여기서 한 번에 지시면은 아, 먼저 하시죠. 자, 큐. 덴마크의 수도는? 덴마크 시티. 아, 뭐해? 첫 번째 재료 꿀떡. 그냥 이걸로 난 떡볶이 만들면 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 다음 재료 주세요. 뭐예요? 아, 말장난 너무 하신다. 다음 재료는 이기시면은 어묵, 지시면 도토리 묵입니다. 와. 저 그거 통째로 넣어야 돼요? 이거요? 네. 두부 마냥? 아, 손으로 좀 만지지 마세요. 딱지파는 소리. 아, 아이씨. 안 돼. 다음이 뭐예요? 수도 퀴즈 봐야죠. 아, 너무 어려운 문제로 가면 안 돼요. 너무 대박.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상파울로. 아니 그냥 죽이면 내가 먹어. 이게 있어요. 왜? 상파울로를 뭐라고 하냐면 예. 브라질의 경제 수도라고 해요. 어, 그쵸. 근데 그러면은 부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도인데 우리나라의 수도는? 부산. 아니 왜냐면 난 방금 경제 수도라고 들었어. 경제 수도가 아닌 수도는? 서울. 와, 다시 할게요. 자, 수도 마지막. 네. 저부터 할까?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아, 나 이상해. 중국 이러면 차이나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엄청 이상해. 미국의 수도는 USA. 아니. 아, 워싱턴 DC. 아, 워싱턴 DC. 아, 아쉽게 틀리셨네요. 무그 네. 뭐야? 코카인이 묻은 무. 코카인 묻은 무. 자, 세 번째! 뭐예요? 아, 이거 줄지 안 줄지? 각종 채소입니다. 예. 줄지 안 줄지? 갑시다! 자, 이기시면은 획득할 수 있으시고 지시면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번 게임 뭐예요? 이번 게임은 저번에 했던 거죠? 줄줄이 마려입니다. 줄줄이 마려 뭐였는데요? 김부각, 김모. 예, 그쵸. 아, 김모찌. 오케이. 아, 다들 왜 이러시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김으로 시작하는 말은 하나, 둘, 셋. 김치찌개. 하나, 둘, 셋. 김부각. 하나, 둘, 셋. 김치볶음밥. 하나, 둘, 셋. 김말이. 하나, 둘, 셋. 김치전. 하나, 둘, 셋. 김밥! 요거 획득! 드디어. 야, 근데 조합이 좀 없어도 됐다. 자, 갑시다. 어? 아니야, 있어야 돼. 캐살신. 자, 네 번째 재료. 캐살신. 이것도 오케이. 다섯 방울.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한 명만 도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상식 퀴즈입니다. 야, 상식 퀴즈. 개까지 말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양보할게. 아, 왠지 내가 틀리면 개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자신 있지. 안지 자신 있지. 어. 오케이, 가자. 아, 여러분 눈빛 보세요. 조끼가 서있어요. 정재형 도전. 자, 첫 번째 문제. 네. 명란젓은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1번 일본, 2번 말레이시아, 3번 터키, 4번 한국. 1번이라고 본다. 아! 1번 정답 아니에요. 1번 정답은 4번 우리나라. 자, 정답! 와! 그래! 우리나라 거라니까! 뭐? 비디편 한번 들어봤어. 재밌게 안 봤어. 정답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자, 두 번째 문제. 오케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1번 푸트 졸로키아, 아. 2번 캐롤라니아 리퍼, 3번 레드 사비나 하바네로. 스코빌시도 알죠? 약 2억이래요. 아, 저 사이 있어요. 한 번이라고요? 맞네요. 2번 캐롤라니아. 정답! 와! 와! 저는 진짜 와! 저 다 알아요! 와! 아, 근데 이 사람 왜 하바네로 뽑아주죠? 모르잖아! 하바네로 얼마나 했냐고! 하바지가 하바네로 누르는 거야. 이번 라운드는 이제 승!
다음 재료 주세요. 다음은 전복입니다. 전복 순간? 아 그래요? 떡볶이에 전복 넣으면 좋은 건 알겠거든요? 여기에 전복 넣으면 뭐 참 불만하겠네. 자 가시죠. 몸으로 이신전신입니다. 아 이신전신. 자 총 세 문제를 줄 겁니다. 두 문제가 맞춰주세요. 자 처음 주제어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 자 일단 무조건 공격 쪽으로. 공격 쪽으로? 어. 야구 하나 둘 셋. 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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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순간적으로 공을 던져서 내가 공격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친구야. 땡. 가져가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절대 못. 최종은 꿀떡, 꿀떡, 도토리, 야채, 모짜렐라 치즈. 맛있게 먹어. 아 이것들이 좀 이상한 쿠팡 맞네. 오케이.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하고 화이팅 음식 최대한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요거를 먼저 풉시다. 어때요? 간장을 넣고 먼저 풉시다. 묵부터 넣자? 아니 이걸 떡볶이에다 왜 넣는 거야? 야야야야야! 아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뭐? 맛있을 것 같아. 개소리야. 진짜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저 전복 하나만 주세요. 우리 그럼 닦아낸 여기서 뜯을 동안 퀴즈 하나 해가지고 전복 걸고 갑시다. 오케이. 전복 하나? 오케이. 두 개. 전복 두 개. 아 한 명. 한 명. 두 명이잖아. 오케이. 아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한 명 이긴 사람 전복 하나 가져. 오케이. 다른 납득. 오케이. 그럼 수도 문제 하나 더 할게. 오케이.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 정답. 바그다드. 이거 진짜 먹지 마세요. 이거 진짜 먹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받으세요. 떡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떡볶이라고 하죠? 맛있을 것 같아. 떡볶이가 아니고 도토리 떡볶이. 일단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자. 어묵부터. 도토리 무게. 아 도토리 무게. 어? 그래 괜찮다니까. 어? 이게 새 발견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김치찌개에 두부 먹는 것 같아. 응 그래. 국이야. 맛있다니까. 매콤한 국. 아니 떡볶이는 아니야 확실하게. 와 이거 맛있겠는데? 야 맛있어. 맛있어요. 야 이거 잡탕찌개야 그냥. 아 야 아 룰은 확 뿌려버린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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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나라 수도 여기 있다 이 새끼야. 자 치즈도 넣어야죠. 오오 맛있어요. 오 괜찮아요? 인정? 나 청소년이도 맛있어요. 네. 야 치즈는 살이야. 아 전복차 치즈나? 인사도 찍어주세요. 친구면 발 잘라주겠지. 찍어줘. 내장 똥 빼고 먹어. 찍어줘. 이거 원래 먹는 거냐 혹시? 어? 아니야. 냉장 좀. 설마 내장똥 먹으면 안 된다며. 영양은 아마 내장에 쏠리는 것일 것 같아. 아, 존나 맛있다. 전복이 원래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해요? 그렇지. 고소한 맛이지 원래.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자자. 에에.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 묵사발이고 치즈고 야채들이고 꿀떡이고 다 맛있어요. 그 와중에 레전드 치즈 섞은 전복. 저도 어떨까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맛있는데? 아니 맛있는 편이야. 맛있는 편.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